회사에 최종 합격하고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때부터였어요. 최고의 글로벌 웹하드 회사 뉴데이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잠깐만 졸았어요. 네? 회장님 소개 나오는데 잤냐고요? 아니요, 눈이 따가워서 잠깐. 그렇지, 피곤해. 피곤한 거야. 오과장. 예, 이사님. 오과장아, 우리 아직 근로계약서 안 썼지? 예, 아직 안 썼습니다. 이 사람은 뺍시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아, 회장님 소개 나오는데 신입이 졸고 있어서요. 동영상 보면서 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하지. 아, 그래도 우리 회사의 미래 인재들인데 너무 처음부터 기죽이지 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봐도 저 동영상은 너무 지루해. 파이팅이 없잖아.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파이팅! 파이팅! 한없이 자상해 보이는 박양진 회장의 실체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사내 새끼들이나 기집애들이나 술들을 쫙쫙 마셔야지. 이게 다 팀워크지, 팀워크. 안 그래? 자, 갑니다! 관리자 14번 새끼 어떤 새끼야? 튀어나와! 제가 고객응대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 일이 터졌어요. 그때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박 회장님이 저를 폭행한 이유였어요. 아이! 이게 뭐야, 이거? 고객님의 문의 내용에 대해 저희 뉴데이터는 깊은 사과. 아! 진짜! 뭐 환불 조치? 이거 진짜 네가 썼어? 네가 뭔데 뉴데이터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사과를 해, 이 새끼야? 이거 완전 시건방지 새끼 아니야? 네가 회사 주인이야? 회장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새끼야, 이거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모시는 최고 상사를 얼굴도 모르는 어떤 따라지 새끼한테 고개 숙이게 만들어 놓고서 뭐 죄송해? 너 술 처먹었냐? 아닙니다. 너 술도 안 처먹은 새끼야, 나를 이따위로 엿먹여? 아이 새끼야! 미장센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회장님. 아니지. 나는 회장님이 아니지. 악덕 뭐? 예, 악덕 사업주. 악덕 사업주 박양진이지. 나는 회장님이 아니지. 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근데 쓰고 나서 바로 지웠습니다. 바로 지우셨지, 그치?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어떻게? 이거는 네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지워주실래요? 야, 이 새끼야, 나는 너무 보멸감을 느껴, 이 새끼야! 니네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데! 안다 새끼가 일을 싸질렀으면 책임져야지. 야, 이 새끼 뭐라고 썼어, 정확하게? 악덕 사업주 박양진, 직원도 사람이다. 이제 사람 맞지, 새끼야? 이거 몇 글자야? 열다섯 글자입니다. 한 글자에 그래, 세 대씩 하자. 총 몇 대? 사랑하는 뉴데이터 가족 여러분,
작년 매출 벌써 넘어섰어! 이건 누가 했어? 바로 전략 기획실! 우리 전략 기획실 새끼들한테 힘찬 박수! 내가 새 옷을 입고 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어, 거기 너. 튀어와. 너 이 옷 얼마에 샀어? 인터넷에서 3만 5천 원 주고 샀습니다. 3만 5천 원? 기분이 어때? 너 새끼야, 이거. 우와! 우와! 너 내일 출근할 때 이 돈에 딱 맞게 옷 사 입고 와. 이런 큰 일에도 남겨오면 너 새끼야 해고야. 알았지? 기분이 어때? 좋습니다. 새 옷이 다 찢어졌는데도 기분이 좋아? 좋습니다! 다들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짜야? 아닙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고 행복은 철저하게 성적 순이니까 그딴 이상한 말들을 지어서 하는 거야. 지금까지 니네들이 살면서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게 도대체가 뭐야? 바로 돈이야. 서울 도심에 40평짜리 아파트 안 갖고 싶은 새끼 있어요, 그? 이불을 달라는 그 똥차, 그거 버리고 외제차 안 갖고 싶어? 삐까번쩍한 펜트하우스에서 슬퍼하게 연애지 안 하고 싶냐고,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그걸 지금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좀 해봐! 나는 이걸 다 누리고 살아! 화장품 보따리 하나 들고 시장통 전전하던 이 잔돌멩이 방향질! 주일도 브랙도 없이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럼 니들은 나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니들의 줄과 백이 되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 이 새끼들아! 유데이터를 믿고 돈을 믿어! 내가 너희들을 진짜로 부활시켜준다니까! 여보야. 어? 또라이가 지금 우리 직원이랑 같이 있는데? 김변, 미안해. 내 전화 끊을게.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어이, 김 과장아. 회장님. 이게 뭐야? 너무 올드하다, 차가.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빨리 돈 벌어서 차부터 바꿔야겠네. 이게 근데 굴러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 내가 너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예? 야, 이 새끼들한테 뭐야! 뭐야! 나 이 새끼 진짜. 야, 이 새끼야! 너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우리가 계속 속아줄 줄 알았어? 왜 이러세요? 너 강한하군서 근원이랑 짜고 회사 정보 빼돌리려고 들어왔지? 아, 그냥 손모가 가고 시작하죠. 아, 잠깐만요. 너 동영상 보셔서 죽은 애 오빠지? 아, 이 새끼 말 끝까지 안 하는 거 봐라. 어, 끝까지 안 본다 이거지? 자. 오케이, 손 대. 말할게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얘기해. 제가 여기 왔더군요. 가자! 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돈 벌러 왔어요.
김 과장을 전략기획실로 내가 밀어넣었더니 직원들이 말들이 많어. 이 새끼들이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뭐 특별 대우다 뭐다 어쩐다. 그래서 내가 전략실 새끼들 앞에서 확실하게 화끈하게 내가 보여준다 그랬어. 네가 얼마나 진국인 새끼인지 새끼야. 그래 안 그래? 과장님 뉴데이터 밑으로 열심히 돈 벌러 왔다고 합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돈 벌려면 내 밑으로 와야지. 이거 봐도 보물이다. 오줌 쌌냐? 조금요. 야, 김 과장, 너 이제 내 새끼다. 어? 내 자식이야 진짜. 친자식. 우리 가족이야 이 새끼야. 이제 가족 된 거야. 조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새끼 마음에 들어. 환영식 여기까지다. 들어와서 일들아. 돈 벌어 이 새끼들아. 근데 저거 말이야. 밤에는 침실 어떻게 봐? 침실에 웹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 지랄을 하네 진짜. 이 새끼야. 기껏 부서 옮겨줬더니 지금 뭐 개 헛소리 지랄 동화를 쓰고 계세요 아주. 야 다들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자. 나만 어떻게 맨날 생각을 하고 사니. 야 리얼한 침실이 있어야지. 침실 이 새끼야. 그냥 리얼만 있으면 뭐해. 어따 써 이 새끼야. 패스. 그리고 너. 너 내가 공기 맑은 데서 조용히 처박혀서 살라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영민이가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영민이가? 왜? 너도 그 새끼 옆에서 산송장대가고 같이 누워있고 싶어서?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쥐죽은 듯이 그냥 조용히 살아. 어? 살아있으니까 좋잖아 이 새끼. 거 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좋잖아 이 새끼야. 야 지훈아 나가자. 자. 건강하자. 아, 꼬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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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디까! 새끼 이거 밥때 딱딱 맞춰 오라니까 약속 시간 이런 게 개념이 전혀 없냐 너는? 아우 샤이샤이 빡짜이. 그 선글라스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리지 안 벗어 새끼! 죄송합니다. 아 회장님 요즘 동남아시아 쪽 영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세요? 응? 내가 그쪽 거 위주로 파다 보니까 외국어가 입에 절로 붙었어. 동남아 됐고 국산은? 아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가가 좀 비싼데? 회장님도 잘 아시겠죠? 에이! 그래서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없으면 뭐 회장님 뭐 어디 나 같은 놈 만나 주겠어요? 응? 농담한 겁니다. 농담해 이씨. 근데 맞다 그거 있잖아 왜 매출. 잘 나왔었던 거고 대박 났던 거. 케이드 킹카 그 안모 있잖아 걔. 안정은이 맞아. 그래. 그 안정은이 걔 동영상 요즘에 왜 안 보이나? 아이씨, 요새 자살 뉴스가 하도 많아서 그쪽 관련 동영상. 아이고. 야 이 새끼야 물이 들어온 거잖아. 야 그런 뉴스가 뜨면은 유작 태그 붙여갖고 바로 업로드 시켜야지. 그래야지 전설이 된다고 전설이. 내가 레전드 그래야지 된다고 몇 번을 말 부자 안 되고 싶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진정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그걸 찾고 계셨네. 우리 최민 감독 작품을. 케이드킨 안정은 우리 최민 감독 입봉작이잖아. 우리 민희가 그쪽에서는 완전 거장이거든. 응? 민희가 찍은 거 다 극장에 올렸으면 천만 관객 천만 감독 배우 다 됐을걸? 이걸 얼마나 봤는데 내가 그걸 이 사람을 몰라? 보통 거기선 남자 얼굴은 잘 안 보니까요. 와우 대반전. 그치 거기서 남자 얼굴 보는 새끼들이 이게 변태 새끼들이지. 나는 최소한 변태는 아니잖아. 그러지? 네. 그래 안 그래 새끼야? 네,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작품 하나 마무리 된다고 하지 않았어? 여자애가 눈치 깐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요. 네. 오늘 좋다. 야 안부장아 네. 너 쫓아가서 작품 수거해요. 하루 내일 런칭 시키지 뭐. 오케이? 킵! 오케이! 왔어! 아 회장님! 불철주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싸우니까 가보겠습니다.
야, 안부장 이 새끼 아직도 연락이 안 돼? 네, 아직. 아, 진짜. 야, 니네 공장 제대로 펜타 안 돌려? 다들 대가리 색깔을 무지개 동산으로 만들어줘야지 정신 차리죠. 넉넉히 기다리지 말고 안정훈이 걔 유작으로 빨리 올리라고 업로드해 이 새끼들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일이 오다를 내려야 되냐 진짜 이씨. 아유. 맴 데리고 왔습니다. 아, 전략실에서 뭔 일 있었다며? 김 과장 너 뭐 아는 거 있어? 야, 김. 야, 이 새끼야. 사람이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안 들려, 이 새끼야? 김 과장!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 새끼 봐라, 이거. 미친 새끼, 이거. 사람 말을 씹어? 제깍제깍 대답을 해야 될 거... 아, 왜? 뭐야 저거? 저 미친년 저거 저게 왜 여기 있어? 야, 너 나가 있어. 좀 이따 다시 보자. 대가리 작살을 내버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하시나? 김연아한테 전화해야지. 김 과장, 너 그 검사 미친년 올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서버에서 데이터 지운 거야?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회장님이 오해하실까 봐. 오늘의 교훈 두 가지. 절대 명심해. 첫째, 네 마음대로 나한테 비밀을 만들지 말 것. 그리고 둘째, 어차피 쟤네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가져갈 수가 없어. 알아들어? 그러니까 네 멋대로 데이터에 손대지 마. 오케이? 네. 봐봐. 회장님. 야, 정의사. 너 대가리 내 스머프처럼 파란... 좋습니다. 진훈이가 강하나 검사랑 병원에 와 있습니다. 그거 봐. 분명히... 그 검사년이랑 붙어먹는 새끼가 있다 그랬지? 네, 그 새끼가 광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까? 말씀하신 대로 광한아 검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실장, 안부장 이 새끼들이 왜 연락이 안 되는지 그 검사년이 알겠네. 걔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법대로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정의사, 이 생각은 어때? 어떻게 처리할까요? 뭘 어떻게 처리해, 혹시나 이쯤 됐으면 장안동 애들한테 연락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도 1등, 이혼율도 1등, 손흥민도 1등, 교통사고 사망률도 1등이라며 1등답게 확실하게 처리해. 흥! 아이가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아! 알았다! 요시! 아! 내가 잡았다고, 내가. 짓까짓게 도망가, 봤자, 씨. 야, 배신자 새끼 왔어? 당신 천벌 받을 거야! 아! 치.
지랄하네. 야, 이 새끼 스페셜 면담실로 데려가서 준비해놔. 이상하게 요즘 들어 일이 계속 꼬이네. 이 실장이랑 안 부장 이 새끼들은 어디 가서 뒤졌는지 연락도 안 되고 신작 런칭도 안 되고. 너 할래? 감사합니다. 오늘만 해도 그래.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애들한테 뭔가를 시켰거든. 근데 일이 또 꼬이네. 그 싸가지 없는 검사년이 억세게 재수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재수가 더럽게 나쁜 건지 아주 재수가 완전 탈탈탈탈탈 털린 건지. 야, 김도기. 네 생각은 어떠냐? 무슨 말씀인지 보통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 너 새끼야, 어번 까는 게 네 주특기야? 아, 새끼 이거 이거. 새끼들아, 애새끼들이야. 이거 어디서 장난을 쳐. 야, 김과장, 너 활 좀 쏴? 야, 내가 너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저 새끼 쏴. 받아. 너 여기서 저 새끼 쏘면 내가 확실하게 너 믿어줄게. 저 새끼가 뭐 뒤지든 말든 하여튼 제대로 맞춰봐. 그럼 내가 평생 네 백업 해준다. 뻥 아니야, 진짜야. 셋 셀게. 하나. 둘. 동영상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동영상들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 목숨이야. 아, 이 새끼. 아, 병신아, 왜 나를 째려봐. 방역은 저거라니까. 저길 봐, 저기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야. 둘이야. 셋. 진짜 개 멍청한 새끼들은 찬스를 줘도 못 받아 쳐먹어요. 병신새끼. 야, 정의사, 네가 싸. 네? 네. 하나. 정의사, 너 제대로 맞춰. 너 잘 못 맞추면 씨, 하여튼 너도 죽을 줄 알아. 하여튼 다들 씨. 둘.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이씨, 너 안 멋있어, 병신아! 실패한 새끼는 그냥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 새끼야. 둘이다. 잘 가라. 셋! 자! 내가 너 100% 100% 이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여기를 너 왜 부른 거 같냐, 내가 너를. 너 김덕이, 너는 새끼야. 넌 진짜 죽을 줄 알아. 넌 진짜 오늘 죽었어. 야, 너 내 회사에다가 재밌는 짓거리 했더라. 재밌는 짓거린 당신이 더 많이 한 거 같은데. 아, 미친 새끼 이거.
내 회사에 바이러스 지가 뿌려놓고 그 바이러스를 또 지가 잡겠다고 지랄 생쇼를 하고 아주. 너 미친놈이야? 너 그 검사년이랑 한패야? 어디를 봐서. 당신도 다 들었잖아. 나랑은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아, 그럼 너 개끈아플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그럼 너 뭐야? 네 정체가 뭐야? 나 택시기사. 뭐? 모범 택시 기사. 야야 너 그 걔 뭐야? 어 안정은이. 걔 가족이야? 아니면 뭐 걔 남친이야? 그런 거야? 나도 뭐 하나 물어볼게. 물어봐. 광산 어딨냐? 아! 너는 네가 왜 광산에 관심을 가지? 너는 오늘 진짜 죽었어. 너는 오늘부터 유데이터 가족 식구 이런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뒤진 새끼야. 너는 새끼야 오늘 진짜 죽을 줄 알아야 돼. 다 나와있어 새끼들아 대기해. 가라. 아 진짜. 이거 왜 광산을 물어? 그게 그 내 보물단지야 이 새끼야. 왜 그게 탐나? 탐나서? 말해줘. 그래요. 내가 다 그렇게 해줄게요. 뭐?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내가 전부 다 날려버릴게요. 아니 그 이렇게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대가리맡이 미쳤어? 너 지금 죽...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호박을 아주 퍽 그냥... 애도 벌써. 아, 나 잠깐 진짜 콧. 아, 나 안 보았는데 저 새끼 뭐야? 아, 새끼 괴물이야. 아씨. 야, 저 새끼 진짜로 죽여도 되거든? 내 천만 원 줄게, 천만 원. 새끼 죽여. 마무리해. 아씨.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이 새끼들?